어떻게 한 번에 맞춰 읽어요? 안녕하세요. 만개 레시피에서 김진옥 요리가 좋다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옥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봄동 물김치입니다. 요즘 봄동이 달짝지근하고 정말 맛있잖아요. 보통 물김치는 알배기 배추로 만드는데요. 맛있는 제철 봄동으로 물김치를 담그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봄동 물김치 준비했습니다. 이제 요리 시작해 볼게요. 봄동에 겉잎은 억세거든요. 겉잎은 사용하지 않고요. 속에 여린잎만 사용할 겁니다. 왜냐면 생으로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겉잎의 겉에 억센 부분은 그냥 떼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쌈을 싸서 드시거나 된장국을 끓여 드시거나 전을 부쳐 드세요. 속잎하고 겉잎을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일단 겉잎은 떼서 한쪽에 놓아주고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밑동을 자르고요. 이렇게 작은 부위는 그냥 통째로 이대로 먹기 좋은 크기는 이렇게 가닥가닥 뜯어서 통째로 드시고요. 좀 큰 거는 한 입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이가 좀 긴 애들은 반 좀 갈라서 이 정도로 나박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썰어 놓으시고선요,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는 거예요. 세척할 때 봄동에 보면은 흙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좀 담가 놨다가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봄동을 물에 좀 담가 놨다가 흙을 제거하시고 세척하시면 됩니다. 봄동 물에 담가서 흙 불리는 동안에 같이 절일 물을 썰을게요. 무 200g. 나박하게 쓸면 돼요. 나박김치. 고명으로 올릴 쪽파 한, 쪽파가 크네요. 한 이 정도. 쪽파가 크니까 쪽파가 작을 때는 네 줄기, 다섯 줄기 들어가는데요. 쪽파 지금 굵어서 한 세 줄기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저 양으로는. 세 줄기 정도. 한 2cm 정도. 고명으로 나중에 넣을 거. 이제 두세 번 봄동을 씻어서 체에 받친 후 이제 절일 거예요. 봄동을 큰 그릇에 넣어주시고요. 세척한 걸. 썰어놓은 무도 같이 절여줄 겁니다. 절일 때 소금, 굵은 소금을 켜켜이 뿌려주세요. 이 소금이요, 나중에 이걸로 간하는 거예요. 따로 간 안 할 거예요. 소금 한 세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물을 절일 때 골고루 절여지라고, 그래야 소금이 좀 녹잖아요. 물 한 100ml 정도, 그 정도 넣으세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살짝 뒤적어 놓으세요. 우선은 한 30분 정도 절이면 돼요. 얘가 여리여리하니까 30분 정도만 절이시면 됩니다. 30분 절인 후에 절대 헹구지 말고 이 상태로 물김치를 마무리할 거예요. 이 소금으로. 봄동하고 무 절이는 동안 양념장 만들게요. 양념장에 사과하고 양파하고 무하고 홍고추하고 마늘하고 생강하고 찬밥이 들어갑니다. 이제 믹서기에 갈기 좋게 얘네들은 토막을 내줄 거예요. 사과 먼저 깎아줄게요. 이게 양이 많아지면 여기에 대파 흰대 조금 넣어도 시원하니 맛있어요. 근데 지금 양이 적어서 대파 흰대는 생략했습니다. 이거를 토막 낸 걸 다 믹서기에 집어넣으세요. 생강이랑 마늘이랑 찬밥 넣고요. 물 소량 넣어야 갈리니까 물 한 200ml 갈아주셔요. 믹서기에 갈은 거를 큰 그릇에 부어주세요. 아까우니까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고춧가루 두 숟가락 듬뿍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멸치 액젓 한 숟가락 반.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다 괜찮아요. 그리고 설탕 넣어주시고, 설탕 대신에 매실청 있으면 매실청 넣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고춧가루를 불려주세요. 봄동 절이는 동안 이렇게 미리 양념장을 숙성시켜주면 좋습니다. 30분 절이면요, 이렇게 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번 뒤적인 다음에 소금 좀 녹으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썰어놓은 쪽파 넣으시고요. 채를 하나 받쳐주시고요. 물김치 국물 만든 거를 여기다 부어주세요. 부어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골고루 계속 저어주세요. 하고 나면 마지막에 망에 채 이렇게 찌꺼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좀 짜서 이렇게 면보 있잖아요. 면보에다가 넣고, 아까우니까요. 여기에 제일 맛있는 게 다 들어있으니까. 원래 나박김치, 물김치 이렇게 담그는 거, 이렇게 모든 물김치 이렇게 짜주세요. 꽉 짜주세요. 이거를 골고루 섞어서 이제 담아야 되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섞은 다음에 간을 보셔요. 따로 아까 그 소금 절인 소금으로만 했는데 간을 보셔서 국 간 좀 약간 짜다 싶을 정도의 간을 맞추시면 돼요. 어떻게 한 번에 맞춰요. 이거 진짜 퍼펙트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김치통에 넣어서 하루 정도 상온에 보관을 했다가 저기 익으면, 숙성을 되면 그냥 냉장고에 넣고 그 다음에 드시면 되는데, 드실 때 또 익었을 때 또 맛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얘네들한테서 이렇게 또 물이 나오니까. 하루 정도 숙성 후에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 드셔보셔요. 그래가지고 기호에 맞게 짜다 싶으면은 물을 좀 넣으시고요. 좀 싱겁다 그러면은 소금 좀 넣으시고요. 단맛이 부족하면 설탕 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만든 거 먹어볼게요. 제가 원래 생김치 안 좋아해요. 특히 물김치 생김치는 안 좋아하거든요. 꼭 익혀야 먹는데, 봄동이 달아서 생으로 먹어도 달짝지근하니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익히면 독소는 천연 사이다처럼, 소화제처럼 정말 맛있어요. 꼭 만들어 보세요. 자세한 레시피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고요. 만개 레시피 웹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나 만개 레시피 계정에서도 저를 보실 수 있으니까 김진옥 요리가 좋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 제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최근에 하셨는데 추천해 주실 제품이요? 네, 최근에 스덴 양면 도마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스덴 양면 도마가, 저는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용하냐면, 김치를 썰 때 스덴인 면에다가 김치를 썰면 김치가 도마에 배이지가 않아서, 원래 김치를 썰면 도마에 그 김치 색이 잘 배이잖아요. 배이지 않아서 참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고기 썰 일도 있거든요. 고기를 썰고 나서 스덴 면에다가 고기를 썰면 뜨거운 물로 소독하기도, 스덴이라서 뜨거운 물로 소독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덴 양면 도마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촬영하신 소감 한 번.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만개 레시피, 제가 늘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와서 너무 친근하고 좋고요. 여러분도 만개 레시피 자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셰프님. 네, 감사합니다.